한 4, 50분? 50분도 채못 남았네요. 힘냅시다. 다들 표정이, 자고 싶은 표정, 쉬고 싶은 표정인데. 자, 조금만 힘냅시다. 이제 세계화, 뭐 국제경제 환경인데, 이거 이 안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무슨 거냐면,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그렇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1946년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1946년에 선진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까트라는 거예요. 까트. 까트 체제가 등장합니다. 이 까트 체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까트 체제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등장한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자유무역하자 이거예요. 그럼 자유무역하자 이 얘기는 까트 회원국들이 선진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후진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선진국 중심이겠죠.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은 그 대상이 선진국의 비교 의상품이니까 농산품일까요, 공산품일까요? 공산품이겠죠. 선진국의 비교 의상품인 공산품에 대해서 미국의 자동차, 텔레비전 이런 거 관세 없이 그냥 우리 무역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선진국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후진국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해봤자 이게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까트 체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게 언제냐면, 이게 1946년에 만들어졌는데, 1986년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 되나요? 1986년에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선진국의 공산품뿐만 아니라 미국의 쌀도 사가, 농산물.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쌀 수입 개방 반대 하고 외쳤잖아요. 선진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서비스업, 그러니까 은행도 이제 한국에다가 진출할 것이고, 뭐 서점, 심지어 구두 닦기업 이런 것도 개방하라 이거예요. 기타 서비스업을 모두 개방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개방 확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요구가 까트 총회가 그 저기 어디 중남미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열렸을 때 이 요구가 다자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들어보셨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런 개방 확대 요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반발하죠.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 멕시코 칸쿤에서 이 까트 총회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농민이 그 멕시코 칸쿤에 가가지고 그 까트 총회 앞에서 할폭탄을 했어요. 뉴스 잘 안 나왔죠. 우리 농민이 가서 현장에서 자살해버렸다니까. 농민, 쌀 수입 개방 요구하는 우리 농민을 다 죽인 거다 해가지고. 결국 이게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언제 완전히 타결이 되냐면, 결국 선진국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1995년입니다. 1995년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다 무릎 꿇어요. 우리도 무릎 꿇어. 그래서 쌀도 이제 수입, 단계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고,
캘리포니아산 컴포드도 수입하고 미국산 소고기도 수입하고 미국산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미국 미국의 영국의 뭐 보험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게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바꿔요. 이게 스위스 제네바에 있거든요,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이 까트라는 본부가 있는데 95년 1월 2일 날 이 간판 뜹니다. 간판 떼고 새로운 간판 달아요.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이제 많이 들어봤죠? WTO입니다. 얘가 95년생이라고. 그러니까 나이로는 25살? 25살쯤 먹었죠? 미성년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걸음마도 못 걸어요. 25살 먹은 애기야.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이게 이제 세계 무역기구 체제인데, 얘가 등장한 이유, 즉, 설립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 체제로 보자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세 낮추고 비관세도 낮추자가 안건이었다면 이쪽에 와서는요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자는 거예요. 비관세, 쿼터 시스템 같은 것도 아예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문호 개방하고 수출 수입 무역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 체제는 결국은 세계 경제가 무한 경쟁 체계로 바뀐 거죠. 그럼 이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시문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내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 없으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이 국가 경쟁력은 내적인 경쟁력이 있고 외적인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시험이 안 나왔는데 예전에 나왔던 거라 제가 소개합니다. 외적인 것이 기업 경쟁력이에요. 기업 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채 비율을 낮춰야겠죠. 그러잖아. 나왜 비도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죠. 은행 빚 좀 줄이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좀 발생이 되는데 투명 경영을 해야겠죠. 이건희가 죽으니까 이재용이가. 또 이재용 죽으면 그 아들. 이런 식의 족벌 경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 경영인에 의한 투명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조금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은요. 정말 성급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재벌대요. 성급대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외적인 건 뭐냐면 산업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SOC 시설 투자라고 그러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야 돼요. 사회 간접 자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로, 철도, 통신, 해운, 이거라고. 이것이 딱 갖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산업 경쟁력 키우기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통일이라고. 통일만 되면 어때요? 그냥 북한 철도 깔고, 그냥 유라시아까지 가버리면, 배 타고 한 달 걸릴 거 그냥 일주 반이면 간다니까요? 그게 산업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이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만 되면 우리는 금방 선진국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죠. 선진국 되는 걸 막으려고
우리 주변 국가들 가만히 안 있죠. 중국은 중국대로 견제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견제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견제하고. 나는 타노 스님을 믿고 싶어. 근데 전화 한번 얘기했죠. 타노 스님 아세요? 제 친구 중에는 타노 스님 그리고 진짜 스님 된 친구 있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들어간 새끼인데, 타노 스님 그리더니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머리 깎아버리더라고. 지산 스님인데 지금 안타깝게 열반했어요. 인도 갔다가 한국에서 뭐 사업, 뭐 적강하고 가슴 아픈데, 그 법명이 그 지산 스님으로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타노 스님 책을 저도 이제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타노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불도, 유불서를 통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의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예지력, 예견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저기, 오대산 그 사원사에서 그 선을 하다가, 토굴에 들어가서 선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운목가루를 먹었다네? 운목가루? 그 토굴 안에서 운목가루 해가지고, 몽골몽골 이렇게 갈아가지고 운목가루 먹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하다가 위암이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수행하는 제자들이, 아, 스님, 우리 큰 병원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 오대산 상원사에서 서울대 병원 왔어, 해와동. 서울대 병원 와가지고 진찰 받으니까, 위암 뭐, 3기인가? 오래 살아야 6개월 삽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이 타노 스님이 거기서, 이런 돌팔이 같은 자식들 하면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죽어, 이놈아. 무슨 6개월. 근데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서는 의사가 6개월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날 진짜 죽는 거 기자들이 오대산 상원사에 간 거야. 근데 그날 딱 자기의 죽음을 말했고, 맞추잖아. 근데 이 사람이 예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여자 왕이 등장하고 나서 3년 안에 통일된다고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여자 왕이 우리나라에 왔잖아. 누구지? 박근혜잖아. 근데 지금 3년 지났는데 통일이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 또 다른 여자 대통령, 여자 지도자군데요. 그게 누구냐면, 김여정이라네. 김여정이가 북한에서 세력을 잡으면, 그러니까 김정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꼭 죄제가 생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몸이 안 좋아. 김여정이가 북한 정권을 잡으면 3년 안에 통일된다. 이렇게 또, 그 후학들 있잖아요. 탄핵 후학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이 탄핵에 대해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의 책에 그게 다 나와요. 그 부록을 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책이 뭐, 선이란 무엇이고 이런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좀 땡초가 하나 있어. 그래서 걔가 읽는 책 좀 빌려서 좀 읽었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 제가 예전에 그 서울 개포동에 살 때, 그 개포동에 대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대모산 건너편에 이제 교수마을이 있거든요. 그 교수마을 입구에 뭐 박물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저기 못 가고 가봤더니, 타노 스님 기념관이더라고, 그게. 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님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 타노 스님 기념관 들어갔는데, 그 승복 입은 아줌마들, 그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들만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있고, 그 타노 스님 그 기념관은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 타노 스님 기념관 구경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러냐. 아, 타노 스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아, 그래요? 그럼 문 열어드릴게요. 아니, 찾아온 사람이 없어서 불을 안 켜놨다고. 아니, 불 켜주더라고요. 그 타노 스님의 그 친필, 서적, 다 한자로 써있어요. 그 책자,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입었던 옷, 뭐, 유품, 다 진열되어 있고, 조그만하게 영상으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책, 그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펴놨어요. 한자 이렇게 두 면 나와 있더라고. 실례가 없지만, 한자를
한문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쭉 해석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짬뽕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동서양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도올이 그 흉내를 좀 내고 있죠. 도올 김용호. 타나 따라가려면 내가 볼 때 멀었다고 봐요. 대단하더라고. 좀 얘기 드렸는데 이 타나 선생님이 한 번 더 통일 되세요. 그리고 일본은 일본 영토의 3분의 1인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해수면이 올라가. 그렇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언제? 나 그것까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통일되면 이거 산업경 경력 이거 위적인 겁니다. 그럼 국가 경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금방 선진국 됩니다. 자, 시험 문제를 위해서 이 정도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WTO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전 지구가 국경이 있다 없다, 경제적인 국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국경은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한국, 일본 이렇게 국경이 있겠지. 그러나 경제적인 국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하나만 통용돼야겠죠. 그러잖아. 원화건, 원화가 될 리는 없고, 달러건, 유로화건, 이제 중앙은행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행하는 돈도 단일통화야. 단일통화를 사용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화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화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지고 거래가, 독일에서도 원화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부도 하나야. 전 세계의 중앙은행도 하나야. 그러니까 재정정책도 하나고 금융정책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목표로 하는 게 WTO라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끼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끼리끼리 뭉쳐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역블록이라는 거예요. 지역블록. 그래서 이 WTO로 가기 위해서 지역블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역블록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EU가 있겠죠. 유럽연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건 세 나라죠.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 이 세 나라가 하나로 묶였잖아요. 이분은 자유무역하잖아요. 관세 없이. NAFTA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FTA 체결했잖아요. 한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또 한칠 FTA. 한 지난번에 이스라엘과도 FTA 체결했어요. 중국과도 체결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계해서는 APE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하고 뭉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유럽 쪽으로 묶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셈이에요. 아셈. 이와 같이 끼리끼리 한번 뭉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블록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WTO로 가기 위한 중간 정착지 정도? 중간 기착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일되면 그게 WTO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먼저 브렉시트. 브리티시 잉글리시, 그러니까 브리티시 영국이죠. 영국이 여기서 엑시스트 해버렸잖아요. 나 이 안에 빠져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지역블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5살을 먹었는데 아직 걸음도 못 걸어요. 참 유원합니다. 이게 세계 경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이번에 지금 WTO 회장 선거하죠. 나이지리아 여자하고 우리 한국의 유명희 하고 붙었는데 좀 불안하대. 좀 불안해. WTO 회장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끝발 위상이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조금 유리한 구지에 올 수 있거든요. 시험법에 해당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재들 한번 읽어보시는데 별로 시험 문제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교재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 마무리 정리하고 문제 풀 거고요. 자, 기출문제로 갑시다. 우리 전 시간에 기출문제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풀었던가요? 어디야? 아, 2번까지 풀었네요. 15쪽. 맞죠? 2번까지 풀었고, 이제 3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3번. 다음은 국제수지 중 서비스수지와 이전 소득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르래요. 아, 서비스수지에 수치와 지급이 있는데 수치 기억을 보세요.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수입 10억은 플러스 10억이죠. 서비스수지에 플러스 10억이니까 맞네. 기억번 맞아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럼 이제 니은번으로 정답이 결정됩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9천만 달러. 어라? 주식 매입이니까 이건 투자죠. 투자니까 이건 자본, 아, 금융계정으로 가야 돼요. 이건 경상수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본금융계정 중에 금융계정에 속하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으로 끝난 거예요. 더 보는 순간 바보라고 그랬죠. 시간 세부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공부거리로 확인해 봅시다. 디귿번 만나봅시다.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이잖아. 이건 본원 소득수지입니다. 받은 것이니까 본원 소득수지의 수치가 되겠죠. 본원 소득수지의 수치. 자, 1번.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1억, 무상 원조했으니까 이전 소득수지 지급이겠죠. 마이너스 1억이겠죠. 그러니까 1번 맞잖아요. 4번 문제. 그림은 A국의 XJ에 대한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 자유무역 실현 전 이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J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국제시장 가격은 P1, A국의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은 XJ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아, 지금 이게 자유무역이라고 그랬죠? 거기 P0가 뭐예요? 국내 가격. P0가 국내 가격이고 P1이 뭐예요? 국제 가격이라고. 그리고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니까 자유무역이죠? 네. 그럼 느껴져야지. 아하, 국제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소비자잉이 늘어나고 생산자잉이 줄어들지만 전체 사회적 잉여는 증가하겠죠. 왜? 이게 자유무역이니까. 이 가격에서 엑스제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틀린 거 고를 수 있겠죠. 시장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겠죠. 1번 맞고요. 소비자에게 증가하겠죠? 얼마나 증가하는 거 아시겠죠? 삼각형이 P0까지 된 삼각형에서 P1까지 확대된 삼각형으로 소비자에게 증가합니다. 사회적 잉여 감소 땡! 증가하죠? 얼마만큼 증가해요? 그 2점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네, 그렇죠. E, P1, P2 그 삼각형 보이죠? 그만큼 사회적 잉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피해를 봐요? 생산자가 피해를 보겠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한우 농가에 해당되겠죠? 한우 농가. 한우 국제 가격이 P0. 아, 국내 가격이. 근데 이제 국제 가격이 P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 국제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먹죠. 국내 생산자의, 즉, 국내 공급자 생산자의 국내 판매 수입은 감소하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단 금융계정은
준비 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미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준비 자산 계정은 제외했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2013년 상품 수지부터 쭉 나와 있네요. 그럼 2014년도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정답부터 찾아봅시다. 1번. 2014년에 자본 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증권 투자가 자본 수지입니까? 증권 투자가 자본 수지가 아니라 금융 계정입니다. 자본 수지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해외 이주비.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매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만 나오고 있죠. 해외 이주비하고 특허권의 매매. 1번 틀렸고, 2번. 2014년 말 외환 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자,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려면 거기 국제 수지 다 더해봐요. 50, 빼기 10,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10, 증가했네. 외환 보유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공부거리입니다. 시험장에서는 2번으로 정답 치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3번.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적자 규모가 어떻게 돼요? 2014년의 적자 규모가 어떻게 돼요? 흑자잖아. 적자가 아니고. 2014년도 흑자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적자 규모가 아니라 흑자가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4번. 2014년에 자본금융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자본금융계정 적자 규모. 적자 아니잖아요. 이것도 흑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014년만 하나, 준비 자산 계정은 얼마로 표시될까요? 2014년만 한번 해봅시다. 2014년. 거기 보면, 5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0, 5, 10, 5. 여기가 경상수지고, 여기가 자본금융계정이죠? 그럼 경상수지는 얼마야? 55. 흑자. 자본수지는? 15 흑자죠. 그러면 자본금융 안에 이제 준비자산 계정 있죠. 준비자산에는 얼마로 표시가 돼요? 이게 플러스 70이니까 마이너스 70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수지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걸 국제수지표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준비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6번으로 갑니다.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포 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오른 것. A가 환율 변동인데 환율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를 일단 판단해야겠죠. 국내 임금 상소로 인한 수출 상품 가격이 올랐대요. 뭐라? 수출이 안 되겠네.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적게 들어오겠네. 달러가 모자라겠네. 그럼 환율 오르겠네. 하나 더. 미국 경기 침체로 대미 수출에 급격한, 아, 미국에다 수출이 예전보다 못한대, 수출을 못한대요. 그럼 달러가 못 들어오잖아,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죠. 달러가 부족하면 환율은 오릅니다. 그러면 A 현상은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 상승입니다. 그러면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오른 걸 찾으래. 자, 환율 오른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동안.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은 감소한다. 증가하잖아.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감소해요. 수출이 증가하고. 1번 거꾸로 돼 있고.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 증가하잖아. 환율 인상되면 1,000원으로 갚아야 할 걸 2,000원으로 갚아야 되니까. 2번도 땡. 3번.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 기러기 아빠는 쌍코피 터진다. 맞죠? 환율 인상의 영향.
4번 불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3번 정답은 바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로 임금 받았대. 어? 달러로 임금 받으면 환율이 오르니까 유리하지. 원어로 받으면 불리하겠지만, 네? 달러로 받았으니까,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7번으로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단 DYS는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이겠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공급 곡선은 하나 그대로 있죠. 공급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감소 원인을 찾으면 되겠지. 그죠? 왜 외화의 수요가 감소했을까? 자, 1번. 수요 감소로 환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이죠? 환율 하락입니다. 그러면 환율 하락에 의한 변화로 오른 걸 구라고 했으니까, 1번.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제외한다, 땡.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물가 상승 요인이 아니라 물가 하락 요인으로 고쳐야 맞고, 대미 수출 증가할 때 나타난다, 땡.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수출 증가, 공급 증가니까요. 2번도 틀렸고. 3번.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지금 환율이 하락한 거죠?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높아지죠?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반대로 돼 있어, 지금까지. 그럼 더 볼 필요 없지. 4번 정답 찍고 바로 가야 돼. 4번 가지고 또 확인한다고 하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확인.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원인일, 요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려다가 안 사. 그러니까 달러가 더 필요해, 덜 필요해? 덜 필요해.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정답이잖아요. 4번이 정답. 8번. 다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가치 변동인데, 옳은 걸 고르래요.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이래요. 뒤에 보니까,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우리나라 원화는 상승했대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 환율 하락. 엔화는 통화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 인상, 상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러화의 환율이 하락했고 일본은 달러화 환율이 상승했다고. 그러면 수출만 놓고 본다면 일본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겠죠? 아까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죠. 그 이유가 뭐였죠? 국내 상품에 국제 가격이 싸지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국내 상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다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국제 가격이 국제 달러로 표시할 때 가격이 싸지기 때문이잖아요.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바로 와서 맞는 거 보라고 했어요? 틀린 거 보라고 했어요? 또 옳은 거 보라고 했네요. 옳은 것.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위채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고. 그러면 외화 달러로 외채를 얻어왔다면 이거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1번 틀렸어요. 2번.
일본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엔화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줄어들겠지. 정답이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장에서는 2번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시간 공부거리로 확인하자고요. 한국으로 여행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는 어떻게 돼요? 부담이 증가하겠죠? 달러 가치는 싸고 하나 한국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오면 부담이 증가하겠죠. 4번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일본에서는 달러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품은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의 상품은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면 한국이 깨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캠리는 잘 팔리고 소나타는 잘 안 팔리겠지. 그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다음 표는 각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를 X제나 Y제 중 한 제에만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 아! 지금 가니가 생산량인데 매트릭스표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놓고 하면 정확한데 좀 요령이 생기면 굳이 생산 가능 곡선 안 그려도 되죠. 자, 그러니까 생산량이니까. 자, 이제 옳은 거 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상품에다 시선을 맞추라고 그랬죠. 자, X제 어느 나라의 절대우위? 각국. 이게 생산량이니까. 그 다음에 YJ는 어느 나라의 절대우위? 각국. 그러면 각국이 모든 상품에 절대우위가 있으니까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비교우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국은 XJ는 을국보다 10개 더 많이 만들죠. 근데 YJ는 20개 더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YJ를 더 많이 만들죠. 따라서 갑국은 YJ의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XJ의 비교우위가 있겠지. 자,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표를 다 분석하고 정답 골라고 하지 마시고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절대우위 비교우위가 확인이 됐으면 바로 1번으로 가서 XJ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각국보다 크다. 자, 기회비용. 자, X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니까. 자, 이게 생산량이니까. XJ 하면 그 XJ 100개가 분모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 돼요? 분모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 풀 때 그 하나의 요령이죠. 각국, 을국, XJ. 100개, 90개라고. 그러면 XJ 단위당 기회비용이 각국에서 XJ 단위당 기회비용은 각국에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 분모로 보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국은 XJ 1단위당 기회비용이 100분의 90. 아이구나. YJ로 와야지. 이리 가야지. 80, 60. 각국이니까 이것이 얘 분모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국은 XJ 단위당 기회비용 YJ 100분의 80. 을국은 XJ 단위당 기회비용이 YJ 90분의 60. 이렇게 된다고. 분모로 바로 내려가면 돼요. 이걸 이제 헷갈리면 확실하게 하면 이거잖아요. 각국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XJ 1단위에 XJ 단위당 기비용은 YJ로 표시되는데 얘분의 얘잖아. 100분의 1이죠. 얘를 이쪽 분모로 가져오면 된다니까. YJ는 어떻게 하면 돼? YJ 단위당 기회비용은 XJ
80분에. 80분에. 네. Y제는? Y제는? 이걸 이품으로 갖고 오면 된단 말이야. Y제. 됐죠? 이거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해보면 숙달이 됩니다. 금방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XJ에 따른 기후비용은 1국은 얼마예요? 90분의 60. 갑국은? 100분의 80이니까. 100분의 80이 큰 거죠? 100분의 80이 큰 거니까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위 땡. 비교위가 아니라 절대위라고 해야 되고요. 3번. 양국이 비교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제 한 개당 Y제 15분의 1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X제 1단위당 기후비용.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X제 1단, X제 1단위당. 기회 비용은 갑국하고 을국. 아까 우리 1번에서 해놨던 거잖아요. 1번에서 이미 해놨잖아요. 100분의 80하고 90분의 60하고 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사이. 그러면 이게 Y제. 이게 Y, 다 Y제죠. 어느 게 작은가? 100분의 80하고, 아, 90분의 60이 이게 3분의 2죠. 3분의 2. 5분의 4. 소수점으로 해야겠네. 아, 15로 해버릴까? 이건 15분의 10하고, 여기는 15분의 3, 4, 10이니까.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15분의 11이.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있으니까, 갑국도 무역이익, 을국도 무역이익. 따라서, 무역 성립하네. 3번, 정답. 4번으로 가면 바보지? 네, 확대해보자고요.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제, 을국은 Y제를 각각 생산한다. 맞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지금 거꾸로 얘기했구나. 지금 갑국이 Y제고, 을국이 X제. 거꾸로 얘기했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15개 남아서, 6개 남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원 마무리하고, 기출문제 끄고, 다음 시간에는 법과 정치 책도 같이 가져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네.